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한 종목 한 종목씩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다가 나저 종목 관심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궁금증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 텐데요. ISIC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이래서 종목 고르시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럼 두 분께서는 또 어떠한 종목을 심사숙고해서 골라 오셨을지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를 시작으로 한세실업, SL, CJ, CGV,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심텍, 영원무역, JYP엔터, 동화기업, 롯데쇼핑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종목씩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가장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에코 먼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셋이라든지 뭐 키보드를 제작하는 이런 게이밍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리오프닝 주다라고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이루게 되면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거리 두기가 또 해제가 되면서 PC방 영업 제한 시간이 24시간으로 지금 또 풀려난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사용량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또 이용자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점주들의 어떤 투자 여력도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될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그만큼 사용률이 많으면 뭐 키보드라든지 그래픽카드에 대한 교체율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사에 실적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19 여파로 사실 그 폭등했던 게 이제 그 GPU 가격인데 이 그래픽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주가 역시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바닥짓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자리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 숨겨진 리오프닝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심텍입니다. 심텍. 네, 일단은 DDR5 전환기의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좀 손이 꼽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이고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변동성에서도 그래도 좀 견조하게 수익성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텍 같은 경우는 PCB 기판에 대한 업황 호조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뭐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2분기에서 또 이러한 호실적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스마트폰에 대한 뭐 부진이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매출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미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기판 쪽에 대한 수급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공급 부족에 대한 이벤트가 그나마 조금 개선이 된다라는 관점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판 호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DDR5로 전환이 나오게 됐을 때뭐 이에 따른 기대감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는데 지금 DDR5에 대한 이제 인텔에 대한 가시화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막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 이벤트는 반영이 시작도 안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 좀 주목해 보시고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DR5에 대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거죠? 네, 한세실업이고요. 사실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오히려? 많이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뭐 저렴하게 사실 수 로 돼도 좋은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류 OEM 수출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미국 쪽에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이런 실적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한 66% 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90억 원 가량 또 증가를 했죠. 그래서 작년 이제 베트남 공장이 이제 셧다운이 됐었을 때 그 물량 부분들이 올해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3분기에는 이러한 기저 효과까지 좀 더해지기 때문에 어떤 증익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시작을 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수직 계열화라는 게 이제 어떤 협력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 내에서 이제 원사이드로 좀 진행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떤 마진 차익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과 또 소비 심리 위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목표가를 조금은 하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목표가는 32,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 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화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같은 업종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업황이 조금 유망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그렇죠. 일단은 업종이 굉장히 좀 일단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수요세가 좀 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요번에 이제 이런 소비자 지수라든지 발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려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OEM 업체 같은 경우가 특히나 한세실업도 그렇고, 영업무역도 그렇고, 미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소비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지금 상하이 봉쇄 해제에 대한 움직임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의 매출 비중이 큰 뭐 F&F 같은 종목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이 업황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실적 베이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정한 횡보세 박스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와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기타 이제 의류 OEM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는 좀 유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의 이런 확산 기조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거처럼 큰 팬데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제하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장기화에 따른 수요는 뭐 일단은 일정 부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계절상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의류업종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한세실업 오늘 타점 잡아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업무역도 지금 6% 넘는 낙폭 기록 중이거든요. 네.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하긴 한데 저는 45,000원대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이 오더라도 분할과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SL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시장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앞면에 그 눈에 들어가는 그 이제 LED 램프가 이제 주력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또 회복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뭐 LED에 대한 램프 채택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동차 앞면에 들어가는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를 대변하는 뭐 얼굴이다 이런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헤드램프는 사실 그 사람의 눈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디자인을 좀 결정짓는 어떤 요소가 된다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자동차사의 어떤 기술을 대변할 수 있는 얼굴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LED 램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수요 자체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좀 지금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후에 이제 많은 또 신차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LED 램프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기술에 대한 어떤 노력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도 굉장히 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 중장기적인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0.3%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JYP 엔터입니다. 저 엔터주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JYP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네. 리오프닝 최대 수혜 섹터 중에 저는 당연히 엔터주가 좀 들어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리오프닝 쪽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 주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콘서트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일단 트와이스가 미국 쪽에서 공연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순환 공연이 정말 잘 됐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앵콜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좀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 키즈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추후 이제 3분기 이후에 콘서트들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눌려 있었던 콘서트에 대한 수요들이 최근에 이제 진행했었던 뭐 JYP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뭐 매출 증가가 일단 기대가 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음원이라든지 뭐 MD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를 떠나서 아티스트들의 전반적인 이런 활동성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리 인상계 좀 회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섹터 간의 기대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그 중에서도 JYP 엔터 말씀해 주셨는데 이슬희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도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네. 네, CJ, CGV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관 사업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스크 해제 시에 또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좀 적자 기업이었었죠. 그래서 네. 2020년, 21년도에 이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이너스 2천억대를 좀 기록을 하면서 뭐 소위 말해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올해를 기점으로 아직 흑자 전환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적자폭을 굉장히 좀 많이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 2천억대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20억대로 거의 100배 이상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순이익이 많이 지금 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 심리가 또 폭발하는 시기가 올해 3분기부터 4분기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되는 시기는 또 이제 내년 1분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부터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역시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올해는 적자폭을 축소하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동화기업입니다. 일단 2차전지 내에서 이제 전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후성이 이제 실적적인 뒷받침이 되어주면서 이제 선발로 좀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첨보라든지 동화기업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업종 PER 이라든지 타 이제 기타 2차 전지와 비교를 했을 때도 좀 이제 저평가 인식이 강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워낙 크게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자리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도 좀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이후에 실적의 개선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6불화 인산 리튬에 대한 가격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3월과 대비했을 때 약 48%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판가 인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마진율이 7에서 8% 정도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추가적인 판가 인상에 따라서 수익성의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액에 대한 관련된 매출 비중은 매출은 158%나 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업황 개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업이 이제 목재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도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가 인상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공장에 대한 이런 가동 그리고 증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판가 인상에 따른 수혜도 네.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에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역시 오늘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27% 하락하면서 3046포인트 약세로 출발을 알렸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2.65%가량 밀리면서 2097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린 가운데 일본 증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 2.3%가 넘는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 하락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견조하게 하락폭 하단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1.62%가량 밀리면서 2,583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5%가량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858포인트 선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수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기관은 거래소에서 2,100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268억원가량, 269억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잠깐 체크하고 가시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종목들 모두 하락세 지속하고 있고요. 20위권 내에서는 삼성물산만 0.4%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갈 듯하면서 굉장히 좀 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중기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락하는 거는 사실상 어떠한 그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종목도 콘텐츠 주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 이미 좀 선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좀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업황이 좋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단기라든지 단타적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75,4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70,000원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네,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과 또 CJ E&M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이제 300억 원 정도 공동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시장 진출에도 좀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더 샌드박스와 이제 그 K드라마 가상 세계 진출까지 하게 되면서 하반기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죠. 네, 롯데쇼핑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른 다음에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면 다시 좀 매력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 쇼핑 쪽이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꽤 오랜 기간 주가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역별 구간이 끝나고 다시 좀 정배열 초입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약간의 좀 접근성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펀더멘털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 컨센서스보다는 좀 하이하긴 하지만 단발적인 그런 이제 비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적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컨센서스와 좀 유사한 흐름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 경쟁사보다 백화점 부분은 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커머스 부분이 좀 후발로 쫓아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이런 고객 로열티라든지 마켓 쉐어를 좀 크게 차지하고 못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롯데쇼핑이 새로운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개선세를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 이커머스가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해당 부분에서 여전히 좀 일단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시기에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도 흐름이지만 일단 중장기 이평선들이 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1분기 실적이 조금 예상치를 밑돌긴 했지만 이 쇼핑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한세인실업이고요. 네, 사실 한세실업.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증권사 목표가가 이제 32,000원 부근대까지 나왔지만은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좀 하향시켜서 29,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0,000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픽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심택입니다. 첫 번째 지금, 종목. 네, 단기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접근이 유효하고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심택으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